야, 나 안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지. 야,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와? 아, 안 할게요. 미안해요. 삐졌어요? 안 삐졌어요. 아, 삐졌잖아요, 지금. 안 삐졌어. 진짜 그런 말 하지 마라. 알았어요. 안 삐졌죠? 어. 형이랑 둘이 있고 싶은데. 또 나랑 둘이 있으면 뭐 하고 싶은데? 하고 싶은 거 있어? 교복 입고 롯데월드도 가보고 싶고, 한복 입고 경복궁도 가보고 싶고, 인생 내 것도 찍어보고 싶고, 크리스마스 명동에서도 보내보고 싶어. 그래, 나도 아무것도 안 해보긴 했는데 그거 다 어릴 때나 하는 거잖아, 20대 초반에나. 아, 나 20대 20살 초반이잖아요. 아, 그치, 지연이 20살 초반이다. 같이 가줄 거죠? 그래,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. 진짜? 응. 같이 가줄 거죠? 어, 다, 네 개 다. 어. 그냥 우리끼리 나가면 안 돼요? 어, 지연아, 그래도 오늘 되게 좋은 날인데 같이 있어줘야지. 응?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갔다 와. 아, 충격. 왜, 뭔데? 남성들이랑 준비랑 키스했어. 아, 어우, 어우, 뭐. 아, 그럴 수 있지. 근데 뭐, 쟤네한테는 우리가 더 충격이겠지. 뭐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어? 유난 선배도 알아요? 어, 야, 쟤는 뭐, 우리 여행 갈 때부터 눈치챘더라. 우리 둘이 느꼈던 감정이 그렇게 티났었나? 티나면 어때요? 결국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. 우리 소문나도 괜찮아요? 어. 나는 너 보느라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 없어. 선배님, 지난번엔 제가 조금 버릇없게 행동해서 죄송해요. 됐어. 버릇없진 않았어. 당돌했지. 이기니까 기분 어때? 아, 뭐. 근데 나는 패배를 승복하는 성격은 아니라. 뭐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. 지연아, 오감이 다는 아니더라. 네 감각을 따라가 봐.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. 고마워요, 선생님. 취업 축하합니다. 취업 축하합니다. 하고 건강하고 사랑하기를.
될 수 없다.